캠핑을 갈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다들 신나게 운전도 하고 노래도 들으면서 캠핑을 가려고 짐도 다 준비했고 먹을 것도 다 사가지고 캠핑으로 달려가 볼 겁니다. Let's get it! 완성! 텐트 완성! 누나들 두 명이랑 저 혼자 텐트 완성! 여기서 교훈!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가? 자기 집을 이렇게 갖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만들어준 집을 사야 돼요. 어쨌든 지금 벌써 텐트를 쳤는데 거의 뭐 해가 니역니역 질라고 해서 일단 주변 좀 보고 밥을 먹고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지쳤습니다. 아, 생각을 해보니까 텐트 치느라 주변 경관을 안 보여줬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의 캠핑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가족 단위든 연인 단위든 이렇게 텐트를 치고 놀 수 있는 곳이 있고, 딱 가면 여기 캠핑장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수영장이 있다는 거. 지금 현재 시각이 6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. 근데 7시까지만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애기들 노니까 애기들 재밌게 놀라고 어른은 좀 빠져주는 걸로. 진짜 멋있죠? 자체부금 저작권 안 걸려 한국의 캠핑장은 어떤 모습일까? 선물 받았습니다. 선물 인생 술잔 누나들이 선물해 줬는데 이게 딱 열어봤더니 은석처럼 소주 전용잔. 이제 이거를 음식점 가서 소주를 시킬 때 잔을 안 달라고 해도 돼요. 전 전용잔이 있으니까. 이 전용잔을 좀 이따 이제 고기랑 소주 막 먹고. 아, 근데 진짜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저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는데 앞에서는 지금 엄청난 카메라로 뭔가 나 지금 회의감이 좀 느껴져서 나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고기 시작. 분위기 너무 좋고 텐트도 너무 예쁘고. 텐트 괜찮다 생각보다. 오늘 장비를 책임지신 태경 형님. 와우, 여기 꿈나무 유튜버. 오케이. 운전기사. 아, 오늘 완전 술 마셔야지. 와.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. 이렇게 현대 삶에 살면서 그냥 내가 이런 여유를 부려도 되는 건가, 뭔가 사치스럽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여유가 정말 사치라고 느끼기보다 누구나나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여러분들 듣고 있나요? 무슨 안 됐어. 그래요. 그럼 한잔 해요.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이런 또 즐거운 저 누나가 제일 문제네. 아예 안 듣는구나 내 얘기를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자 이쪽 왼쪽 분이 구독과 좋아요. 자 하나 둘 셋. 구독과 좋아요. 오케이.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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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6 hours later. 모닝커피 아이스 모닝커피 먹게 아이스컵 갖고 오래서 갖고 오는데 진짜 개 피곤하다. 집에 가자. 이제 캠핑 끝났고 다 정리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. 와 수염도 완전 자랐어. 근데 이번 캠핑으로 느낀 점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진짜 이렇게 고생해서 집 만들고 고기 구워먹고 불 피워서 고기 구워먹고 이런 일련의 활동이 진짜 좀 지나면 엄청나게 생각날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Let's get it!